그립으로 상대방 겨드랑이 걸어줄 수 있는데 자, 한 손은 또 팔꿈치 안쪽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 손바닥으로 이두 밖으로 밀면서 왼발을 짚고 오른손으로 밀면서 왼발 짚고 엉덩이 빼서 이 팔이 내 옆구리에 타게 그리고 내 우가 몸으로 옆으로 몰아놓을게 몰아놓을 때까지 하시면 돼. 등에서 등 보고 있죠? 등이 하늘 보고 있는 게 옆으로 옆으로 할 때까지 엉덩이 빼주시면 돼. 뺀 다음 양쪽 다리를 골반을 갈 거예요. 이렇게 골반 이것도 골반 안쪽 골반 자, 이 손은 이 상대방 손목을 당겨줘요. 여기서 밀었던 손을 내리면서 손목 당기고 무릎으로 이두 바퀴 밀어요. 이렇게 여기 물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고 이 안쪽 무릎으로 어깨를 이렇게 받쳐줘서 어깨를 꼬집어주면 돼요. 이렇게 꼬집어준 상태에서 왼발을 얼굴 앞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돼. 넘기고 발로 밀면서 오른 무릎하고 발목을 빼요. 오른쪽 다리 그리고 왼손으로 손목을 밀어서 이렇게 열중션을 만들어요. 열중션 무릎 빼면 돼. 이렇게 무릎 뺄 때 자 안 빠지면 이 왼발로 얼굴을 살짝 밀어줘요. 밀면서 빼주면 돼. 이렇게 빼서 내 어깨가 엉덩이를 가게 나 갔으면 바꿔 잡으시고 이렇게 바꿔 잡고 이 다리가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이 햄스트링으로 어깨를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누를 때 한 발 누르지 말고 같이 폭에서 쭉 눌러줘요. 누르면서 양쪽 허벅지로 이 팔을 조이면 돼요. 그냥 손 짚고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서 허리 잡고 이쪽 엉덩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굴려요. 이쪽으로 엉덩이 땅에 떨어지면 반대쪽 어깨를 끌어안아요. 이렇게 내려주면 아니면 매달리면 그리고 양쪽 다리가 옆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꼬집어줘요. 이렇게 꼬집어주고 이게 디딤발 딱 써서 내 배로 상대방 팔뚝을 뒤통수로 밀어주면 돼요. 당기고 허벅지 당기고 바뀌고 위에서 엉덩이 빼고 양쪽 다리 골반 골반 이렇게 자, 이 손으로 손목을 당기면서 무릎으로 여기 밀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고개 탈탁 벌려줘요. 안 그러면 코가 내 무릎에 부딪히게 돼요. 무릎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떨어지면서 무릎에 부딪혀요. 봐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고개 돌리면 돼. 여기 손 밀어주고 여기 얼굴 옆에 받치고 밀면서 이 다리 빼면 돼요. 그리고 손을 놔.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그래서 등 대고 누워요. 그래서 바꿔 잡고 쭉 뻗어서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허벅지로 팔뚝을 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팔 짚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허리를 잡고 상대방 이쪽 엉덩이가 땅 떨어질 때까지 굴려 내 몸이 빠지면 돼. 이 뒤꿈치를 축을 해서 엉덩이에 빠지면 돼요. 빠지면 엉덩이 떨어지지 않아. 어깨 끌어안고 양쪽 다리 바깥으로 빼서 꼬집어주고 이 디딤발 이용해서 배로 팔뚝을 뒤통수를 보내면 돼요. 이거 누르는 걸 이렇게 눌러주고 있다가 상대방 일어나는 느낌 나면 이 왼쪽 발을 몸통 이제 어깨하고 몸통 중간을 이렇게 밟고 중간 밟고 이제 이 C자 그립을 잡고 있는 이 팔 이 팔뚝을 내 허벅지 안쪽으로 밟고 이걸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서 스트레이트 한 발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이트 한 발 안 들어가고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이렇게 밟고 이걸 누르면 돼. 이렇게 누르면 돼. 그래서 스트레이트 한번 다시 행동은 똑같이 해주고 골반 당기면서 무릎 밀어주고 일어나는 느낌 딱 나. 그러면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쪽 무릎으로 안쪽 허벅지 이 부분으로 이 내 손등하고 팔뚝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이 C자 그립 어디냐면 지금 팔꿈치 바로 위에 선두 밖에 여기 그걸 걸쳐있어. 여기 걸쳐있어서 이걸 누르면 팔이 역으로 꺾일 거예요. 탁!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 그래서 눌렀는데 상대방이 어깨를 낮추면 다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자.
펴서 역사를 가볼까요? 이렇게 넘겨서. 넘겨서 이 왼손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팔짱을 펴서. 자, 오른손은 멱살을 잡고 연결시켜줄 건데, 여기서 잡으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 빼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잡으면 돼요. 그래서 멀리 잡아도 돼요. 이게, 위로 끝까지, 목 있는 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너무 밑으로 잡지 말고, 헐렁하게 잡지 말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돼요. 잡고, 이 다리가, 이렇게 여기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옆구리 이렇게 등 뒤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등 뒤가 비어 있으면 팔이 빠져요. 이렇게 팔이 빠져요. 이렇게. 또는 팔을 열중해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등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 오른손은 이 연부에다 붙여서 이게 다 되고 이 팔뚝으로 이쪽 경동맥을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 팔뚝이 이게. 여기 거의 뒷돌매 가깝게 잡죠? 여기 어깨 오쪽 잡으시면 돼. 이 칼라기 잡아도 되는데, 이게 더 잘 잡힐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 열고,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개주고, 이렇게. 하나, 여기 팔뚝이 귀를 이렇게 붙이려고 할 거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가서 잡으면 돼요. 안 그러면, 예, 고개를, 예, 맞아요. 고개를 이렇게 붙여서 손을 들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잡고, 자, 이거 시작. 이걸 수련하고 나서, 이거 이스케이블 할 거야. 예, 클로징 한다. 오늘 계속 하는 거니까. 자, 여기 팔뚝을 가슴에 대, 이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무에타이 클립처럼 이렇게 모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이마를 배꼽에 댄다고 생각해. 그 목을 잡으면 안 되고 머리 끝부분 이렇게 정수리를 싸다듬는다 생각해. 팔꿈치 벌어지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 내 무릎이 멀어지면 안 돼요. 무릎이 내 팔꿈치 쪽 앞으로 전진. 이렇게 전진. 그리고 상대방 이마를 인사시켜 나한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그래서 크랭크를 넣어주시는 거 이렇게. 근데 이거 반칙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체육관에서 가끔 하시는 분들이 반칙을 이렇게 하는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칙이라는 거 부분 확실하고. 근데 오늘 배웠다고 해서, 배우는데? 이게 반칙이었나 해도 되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또 써. 그래서 반칙. 이거 반칙이에요. 이거 하면 바로 씻겨. 근데 MMA에서 괜찮아. MMA 하실 거면.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목이 아니라 머리 끝부분 정수리에 가깝게 이렇게 뒤통수 부분을 나한테 인사시켜요. 무릎이 멀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무릎이 바짝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사시키면 돼요, 인사.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척! 당구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이렇게 당긴다. 원리만 알고. 이번에 이렇게 당기잖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돼? 말리잖아. 이, 내 무릎이랑 이렇게. 턱이랑. 손은 어떻게 하고. 일어나면서 팔꿈치 와요. 팔꿈치 뒤로 짚고, 손바닥으로 땅을 밀면서 발로 짚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면 돼. 그래요? 이들로 보세요. 옆으로 피하면 돼, 좌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킹하듯이. 이렇게 피하시면 돼. 그래서, 머리가, 내 뒤통수가 일어났을 때도, 일어났을 때 뒤통수가 가슴에 눌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일어나면, 머리를, 이 겨드랑이 옆으로, 이렇게 팔꿈치 밀어내야 되나? 이렇게. 옆으로 빼줘야 돼,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빼줘야 돼, 옆으로. 좌우로. 일어난 다음에. 일어날 때, 팔꿈치가 최대한 뒤로, 그다음 손바닥으로 땅을 밀고, 발 풀고, 발 짚고 엉덩이 빼. 그 다음, 옆으로 피킹 해야 돼. 좌우로. 쉽죠?